제2부 부예와 동명 강철왕국 제1화 첫 만남. 고개를 들라.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으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목소리였다. 부예는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반투명 석양으로 바닥을 하고 향기로운 소나무와 영롱한 광채를 뿜는 수정으로 꾸며진 너른 어전이었다. 오색보석으로 장식된 금칠한 옥좌, 그 위에 금사 섞인 푸른 비단 어의를 입고 앉아있는 사람은 분명 어제 본 그 상인이었기 때문이다. 그 옆에는 어제 그를 동행해서 보좌하던 덩치 큰 남자가 고귀한 무사 정장을 하고 서 있었다. 놀라 버벅대는 동명을 보고 임금님은 가벼운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는 더욱 부드럽게 말을 했다. 이름이 무엇이냐? 부예라고 하옵니다. 대담한 성격의 부예이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부예, 네, 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불렀으니 편전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예, 폐하! 편전은 어전보다는 소박한 꾸밈새였지만 역시 석영 바닥에 수정과 소나무로 꾸며져 있어 그윽한 소량과 함께 심신이 맑아지는 듯 상쾌한 공간이었다. 안내된 대로 소나무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부예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일이 떠올랐다. 때는 기원전 339년. 부예가 부여국의 수도 부후, 이전 지명 김본말, 현재 중국 지린성 창춘시일 때에 들어와 양부 한소의 가업을 이어받아 철기 도매상을 시작한 지 1년 남짓 지난 시점이었다. 안 그래도 부후에서 가장 큰 도매상이었지만 젊은 부예가 맡고부터는 그야말로 불길처럼 사업이 일어났다. 부예는 양부의 사업에 삼촌 호예와 함께 키워온 자신의 한자씨 사업을 접목하여 한반도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으로 솔꽃가람, 숭화강과 건비미안가람, 아무르강 너머에 이르기까지 질 좋고 값싼 철기가 나오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말을 타고 누비면서 제품을 꼼꼼히 검사해서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했다. 좋은 물건을 좋은 값에 팔았을 뿐 아니라 고객들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요즘 말로 애프터 서비스까지 철저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사업장은 하루가 다르게 더 번성해갔다. 부후 노른자 길목에 위치한 그 사업장은 한반도와 지금의 만주 전역뿐 아니라 해외의 상인까지도 모여드는 큰 시장과 같은 모습이 되어갔다. 부예가 양부의 사업을 인수받은 지 단 1년 만에 일으킨 변화다. 어제도 변함없이 부예는 사업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의논하거나 찾아오는 손님들을 응대하며 지내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처음 보는 손님이 등장했다. 크고 탄탄한 체격의 중년 남성과 그를 보좌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슷한 연배로 덩치가 더 큰 사람. 둘은 부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막 초가을에 접어들어 그리 추운 날씨도 아니건만 둘 다 몸과 얼굴을 많이 감싸는 차림이었다. 범상치 않은 고객임을 직감한 부예는 그들을 처음부터 직접 응대했다. 손님은 물건들을 대충 한 바퀴 돌아보는 듯 하더니 그중 두 개의 단검을 집어들고는 부예에게 물었다. 이 둘은 모양은 똑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른 겁니까? 아주 부드럽고 기분 좋은 목소리지만 역시 어딘가 범상치 않은 권위의 느낌이 깔려 있었다. 아, 네. 그것은 그 둘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저 남쪽 끝에서 만든 건데요. 거기서는 남방에서 들어온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건 정반대로 북쪽 건비미안가람 너머에서 만든 건데 거기서는 아주 오래전 먼 서쪽 큰 땅의 끝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만들었던 방식대로 만들고 있죠. 소박하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천으로 코와 입을 가려 눈만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 눈이 흥미를 느낀 듯 더 반짝거렸다. 흠, 그럼 성능에도 차이가 있겠군. 물론입니다. 재료도 다르죠. 북쪽 것이 재료인 쇳돌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두드려서 만들기 때문에 훨씬 강하죠. 남쪽 것은 재료도 질이 떨어지지만 거푸집에 쇠녹인 물을 부어 만들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남쪽 것이 녹이 잘 슬지 않고 탄력이 크다는 점에선 뛰어나죠. 그건 왜 그렇지? 자세한 건 그들도 사업 비밀이니 잘 공개를 하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손님의 눈이 부예의 눈을 그윽이 들여다봤다. 순간 부예는 왠지 속마음을 들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실 부예는 그 사업 비밀이란 걸 상당히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7살 어린 나이에 시작했던 한자씨 시절부터 발로 뛰며 제철장의 실무자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또 경험 많은 상인과도 친해지며 끈질기게 파악해냈던 노하우들을 말이다. 부예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본인이 직접 제철장을 세워 좋은 철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노하우들을 본인의 머릿속과 매일 일기처럼 채워가는 공책에만 담아두고 있었다. 손님은 시선을 거두더니 보좌에게 그 단검 두 개를 사게 하고 사업장을 떠났다. 그런데 그 손님이 부여국의 건국주 동명왕이며 다음날 바로 그를 궁전으로 부른 것이다. 부예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다. 제2화 부예의 라이프 스토리. 동명왕은 곧 편전에 들어왔다. 부예가 다시 큰 절을 올리고 이어 두 사람은 크고 향기로운 적속나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나이는 몇 살이냐? 18입니다. 고향은? 이진이라는 곳입니다. 이진? 이진가야 말이냐? 예! 부예는 동명왕이 이진가야를 안다는 것에 놀랐다. 한민족 강역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4천리가 넘는 거리로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진가야가 철 생산으로 그만큼 이름이 나 있기 때문이기도 할 터였다. 이진에서 나서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순간 부예는 울컥했다. 7살 어린 나이로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온 지 딱 11년쯤 된다. 그동안 작년에 할아버지와 엄마를 잠깐 만났을 때 외에는 부예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아무리 고향이 그립고 엄마 품과 할아버지의 인자한 목소리가 그리워도 그럴 때마다 더욱 주먹을 꽉 쥐며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만을 다짐해왔다. 그런데 동명왕이 묻는 말 한마디에 처음으로 그 11년 세월 동안 참고 참아왔던 어떤 것이 건드려지는 것 같았다. 부예가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누르려 애쓰는 듯한 모습을 본 동명왕은 곁에 있던 시중에게 손짓을 했다. 곧 향기로운 차와 아주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과자가 나왔다. 동명왕은 찻잔을 입에 가져가며 조용히 부예가 차분해지도록 기다려주었다. 시중은 부예에게도 차를 따라주며 손짓으로 마시라고 권했다. 박하향과 소량, 그리고 알 수 없는 꽃향기가 섞인 듯한 차를 마시자 부예는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다. 편전 안에 가득 차 있는 향기로운 소나무 냄새, 기둥마다 주렁주렁 드리워져 있는 커다란 수정구슬들을 보면서 부예는 어쩐 일인지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고향 이진마을에도 아름드리 소나무가 흔했고 무돌매는 그 이름 그대로 영롱한 무돌, 수정이 많이 나는 곳이라 어릴 때부터 수정구슬을 많이 갖고 놀아서였는지도 모른다. 어느새 부예는 마치 할아버지에게 하듯, 삼촌에게 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다. 동명왕은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유지한 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가끔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에는 질문을 해서 부예의 가슴속 깊이 있는 사연을 더욱 이끌어냈다. 이진 마을에서의 삶, 금인들이 오면서 마을이 변화한 일, 금인에 의해 납치당했던 사건, 이진 마을과 하늘 물이 큰 매, 그리고 잿돌이 많은 고향인 흰거위 매를 잇는 가야가 만들어진 이야기.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에 의해 괴짝에 숨어 호예 삼촌과 함께 한자씨까지 온 이야기. 거기까지 했을 때 임금님을 모시는 높은 신하인 듯한 사람이 들어와서 조용히 뭐라고 고했다. 동명왕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부예를 보고 여기서 쉬다가 저녁을 먹고 마저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 신하와 함께 편전을 나갔다. 시종이 와서 부예를 편전 안, 작고 아늑한 방으로 인도했다. 거기엔
폭신한 보료와 좌탁이 있었고 시종은 부에 보고 편한 대로 쉬고 있으라고 말한 후 휘장을 쳐주고 나갔다. 약간 어두워진 방, 폭신한 보료 위에 엉덩이가 닿자 부에는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누군가 어깨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부에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호의 삼촌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게 어찌 된 거냐? 네? 삼촌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궁전에서 사람이 와서 따라오라 해서 왔지. 네가 여기 있는 줄은 몰랐다. 그때 여시종들이 들어와 보료 앞 탁자에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아직도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두 사람 앞에 아까 임금님 곁을 지키던 시종장인 듯한 사람이 나타나 말을 했다. 임금님이 일과를 끝내신 후 두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하시니 그동안 식사를 하고 편히 쉬고 있으라는 거였다. 부예도 호의 삼촌도 둘 다 기본적으로 태평인 성격이라 일단 밥부터 먹기로 했다. 경제적으로 아쉬울 게 없이 지내는 두 사람이었지만 처음 보는 진미들이 가득한 밥상이었다. 밥을 먹고 나니 더 느긋해져서 보료 위에 나란히 누워 쉬면서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문 후 두 사람은 다시 편전 소회의실로 안내되었다. 동명왕은 아까 그 탁자에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부의 라이프 스토리가 시작됐다. 다만 한자씨 시절 이야기부터 동명왕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부의 삶의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의가 한자씨에서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제철 및 철기 제작 관련 노하우들이었다. 어제 동명왕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부예의 사업장을 찾아왔을 때 부예가 숨기고 가르쳐주지 않았던 사업 비밀의 디테일들도 결국엔 다 털렸다. 결코 입이 가벼운 편이 아니었던 부예였던지라 말을 계속하면서도 뭔가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렇게 되는 건 부예뿐이 아니었다. 호의 삼촌도 지금까지 부예와도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술술 털어놓았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가끔 동명왕이 던지는 질문에 낚여서 밤이 깊도록 편전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3화 동명왕의 결단. 밤이 아주 깊어서야 동명왕과 부예 그리고 그 삼촌 호예와 대화는 끝났다. 동명은 부예와 호예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침전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쉽사리 잠에 들 수 없었다. 부예의 사업장을 찾아간 건 그 철기상에 대해 워낙 좋은 소문을 많이 들어서 호기심으로 또 나라 차원에서 쓸 물건을 조달해 줄 만한 곳인가 궁금해서 가보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부예가 제철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감을 잡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부예와 호예를 불렀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 동명은 자신도 뭔지 알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었다.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딱히 어떻다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달을 쳐다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26년 전, 동명이 16세였을 때 탕리국에서 숭화강을 건너오던 그 입춘 전날 밤도 꼭 이렇게 달이 밝았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동명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약간 불안한 듯 하면서도 기대감도 있는 설렘의 기분. 딱 오늘 밤처럼 그런 밤이었다. 당시 아무리 누워 잠을 청해도 잠들지 못하던 동명은 일어나 집 마당을 거닐었다. 피로에 지친 몸이라 거의 비몽사몽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걸음을 옮기고 있다가 걷는 그대로 살짝 잠에 빠졌는지 의식이 없어지는 듯한 순간이 왔었다. 그때 동명의 머릿속엔 자신이 살아온 16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끝장면에서 동명은 자신이 찬란한 복장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순간 동명은 정신이 들었다. 아주 짧은 차이나로 지나간 이미지였지만 뭔가 느낌이 너무 좋았다. 그는 방으로 다시 들어갔고
새벽에 어머니가 깨울 때까지 깊은 잠에 빠졌었다. 26년 전 그 기억이 떠오르자 동명왕은 일어나서 침전 앞 정원을 걸었다. 그때처럼 터덜터덜 힘을 빼고 걷던 동명왕이 고개를 들어 달을 올려다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나타나 또렷이 커져왔다. 그렇다. 그들에게 새로운 제철기지를 만들도록 명해보자. 그렇게 결심하자 잠이 몰려오는 걸 느꼈다. 동명왕은 침전으로 들어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동명은 대신 우선과 근위대장 우람을 불렀다. 바람을 쏘이고 싶으니 다른 일정을 다 뒤로 하고 동남쪽 지인숲, 지금의 지린성 지린시 동남쪽 외곽 산지로 함께 말을 타고 갈 채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왕 자신도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진숲 쪽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았다. 왕의 말이 앞장서고 바로 뒤에 대신 우선과 근위대장 우람이 뒤따랐다. 그 뒤로 30보쯤 떨어져 50명의 정예 무사들과 20명의 시종들이 역시 말을 타고 뒤따랐다. 진숲은 부여국의 수도 부후, 현재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동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진숲마을 동남쪽 외곽에 위치해 있다. 거기서 100리 정도 떨어진 흰머리 한매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우거진 깊고 건강한 숲이었다. 숲에 들어서자 동명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고향 국마을 동남쪽 미르숲이 풍겼던 것과 비슷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숲의 향기였다. 왕은 큰 소나무 그늘에 쉴 자리를 만들게 해서 우선 우람과 함께 자리했다. 아직 왕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던 두 신하는 바짝 정신 차리고 왕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숲은 정말 좋지 않느냐? 군마을 바깥 미르숲도 좋았는데 이 숲도 그와 비슷하다. 예, 폐하, 정말 비슷하옵니다. 그런데 이 숲 속으로 들어가면 쇳돌과 잿돌이 나는 곳이 있겠느냐? 뜻밖의 왕의 말에 신하 둘은 당황해서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왕이 말을 이었다. 쇳돌과 잿돌이 충분히 나는 곳이 있다면 이곳에서 무쇠를 만드는 터를 크게 짓고 싶다. 우선과 우람은 얼굴 표정은 물론 온 몸이 굳었다. 무쇠를 만드는 터를 크게 짓는다니, 그것도 영험한 흰머리 한무의 산기슭으로 이어지는 곳에서, 그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왕은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남쪽에선 무쇠를 만드는 터를 가야라고 한다더구나. 이제쯤 우리 부여도 새로운 가야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토르 대신과 치토르 대신이 맡고 있는 본말의 무쇠터 말고 새로운 사람이 맡을 새로운 가야 말이다. 우선과 우람은 다시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왕이 그렇게 말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제4화 부여국의 왕이 되기까지. 사실 동명왕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의형제처럼 믿고 살아왔던 이토루와 치토루 때문이었다. 이들은 당시 거의 동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얘기를 하자면 동명이 긴본말로 피신해온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6년 전 16세 청년으로 탕리국 왕실의 말을 돌보던 청년 동명이 왕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안나르 족장 한세의 인도에 따라 솔코가람 숭아강을 건넜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힘이 없던 동명을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해준 건 다른 무엇보다 한세의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한세는 당시 드라마틱했던 사태 전개에 후덜덜 어리버리하고 있던 동명을 안나루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정착촌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충분한 교육과 무술 수련, 그리고 복장 등 외관 꾸미기까지 철저한 지도자 수업을 해주었다. 새로운 안나루 마을 사람들의 정착촌은 긴본말의 원주민이 살고 있는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본말 내 현재 지린성 농안시 이퉁강 강가에 위치해 있었다.
한세는 그 정착촌 주변의 넓은 범위로 높고 튼튼한 울타리를 쳤다. 내부에서 하는 일, 즉 제철 및 철기 제작 작업이 긴봄말 원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혹시 눈치채더라도 들어와서 그들의 제철 비결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는 한편 긴봄말 사람들 중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가며 세력을 확대하는 일도 용이 주도하게 추진했다. 3년을 꼬박 그런 준비 과정으로 보낸 시점에서 좋은 기회가 왔다. 오랫동안 긴봄말을 안정되게 다스려왔던 족장이 죽고 그의 3명의 부인에게서 낳은 5명의 아들들 사이에서 족장 자리를 노린 갈등이 생긴 것이다. 안 그래도 흉년이 계속되고 흑요석도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갈등은 한치 양보도 없이 심해져가서 급기야 긴봄말 사람 전체가 3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한세는 그중 둘째 부인의 아들 천우와 오랜 친분을 쌓아왔다. 적자인 큰형 둘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셋째 부인의 두 아들 사이에서 불안한 위치였던 천우는 안나루 출신 정착촌 사람들의 막강한 무기의 힘을 빌어 이 네 형제를 제거할 마음을 먹었다. 한세와 그가 이끄는 안나루 사람들은 천우의 내응으로 첫째 부인의 두 아들과 셋째 부인의 두 아들을 쉽게 포박, 추방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천우까지 무력화시켰다. 그리고는 온화하고 밝은 에너지 넘치는 젊은 동명을 하늘이 보내준 뛰어난 지도자인 것처럼 홍보했다. 그 과정에서 그가 16세 때 탕리국 왕실의 추적을 피해 숭화강을 건너온 일도 하늘의 뜻을 따라 거북과 자라가 모여들어 동명을 도와준 것으로 각색되어서 전해졌다. 동명은 한세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긴봄말 사람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사랑을 받기도 했다. 발군의 무술 실력으로 압도한 덕분도 있었지만 동명의 친화력 소스는 한세가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부분에 있었다. 동명은 대단히 노래를 잘했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노래하며 좌중의 신명을 이끌어내어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재주가 있었던 것이다. 원래 한민족은 북부에서건 남부에서건 노래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는 이웃 민족들로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 창춘 일대의 사람들도 멀리까지 소문이 자자한 노래꾼들이었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동명의 인기는 불길같이 퍼져갔다. 그가 20세 되던 해 여러 사람들의 추대 속에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김본말의 족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동명은 지도자로서 발군의 행적을 보였다. 마을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결해주고 잘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포상을 베풀어 사람들을 격려했다. 그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민들의 칭송과 감사의 소리가 드높았다. 동명은 용맹한 전사이기도 해서 긴봄말 일대에 외부 족속들이 침입해 들어오면 번개같이 출동해서 이들을 퇴치했다. 여기에는 물론 그동안 안나루 사람들이 안나루 시절부터 그리고 긴봄말 인근의 정착촌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더욱더 많이 생산해온 철제 무기가 단단히 한 몫을 했다. 이런 시절을 한 10년 보내는 동안 동명왕의 지도자로서의 덕성과 능력에 대해 점점 소문이 나서 긴봄말 일대의 모든 마을들이 하나 둘 자발적으로 그의 휘하에 몰려들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넓은 영토의 중심지는 긴봄말 일대 4개 마을이다. 제철 작업장이 있으면서 동시에 탕리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제일 북부 지역인 무쇠터, 그곳과 원 긴봄말 사이에 위치한 안나루 출신자들의 정착촌, 원주민의 터전인 긴봄말, 그리고 거기서 흰머리 한매로 가는 산지로 이어지는 진순마을이다. 또 그곳을 중심으로 한 외곽의 6개 지역까지 동명을 왕으로 추대하는 연맹체에 자진해서 들어왔다. 그 모든 과정에 한세의 조언과 노력이 함께했다. 한세는 동명과 의논하여 무쇠터는 치토루, 정착촌은 한세, 긴봄말은 동명, 진순마을은 이토루가 각각 직접 다스리도록 하고 6개 마을은 원래의 족장을 그대로 두되 중요한 일의 최종 결정은 연맹 본부격인 긴봄말의 동명과 의논해서 하도록 했다. 그 체계는 일사불란하게 유지되었다. 날씨가 이상해져 점점 흉년이 심해짐에 따라 북쪽의 탕리국, 서쪽의 조선, 동쪽의 음루 등지의 사람들이 풍요로운 긴봄말 일대를 넘보고 소소하게 쳐들어와 식량과 재산을 탈취해가는 일이 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동명은 이 지역 전체 청장년층 사람들에게 부수를 단련시키고 유사시에는 군대로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구조를 키워왔다. 탁월한 무술과 지략을 겸비한 동명이 지휘하며 무쇠터에서 공급되는 당시로서는 첨단의 무기를 갖춘 군대가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만큼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 동명의 리더십을 따랐다. 그렇게 해서 동명이 35살이 되던 해인 기원전 340년 탁리국으로부터 망명한 지 19년 만에 긴 본말 일대 4개의 중심 마을과 6개 외곽 지역의 연합체인 국가의 왕이 됐던 것이다.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넓은 터전이라는 뜻이며 긴 본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부후와도 연관이 되는 부여라고 지었다. 제5화 한세의 죽음. 그렇게 아버지처럼 충신처럼 동명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한세에게 그의 두 아들 이토루와 치토루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무리 이토루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는 하나 달랑 맨몸으로 들어온 출신이 미천한 동명을 자신들의 주군으로 평생 모셔야 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는 게 심히 못마땅했다. 오랜 세월 타양에서 입지를 굳히느라 애를 써왔던 한세는 제일 앞장서는 자리를 현지인에게 내줌으로써 자신들은 눈에 띄지는 않아도 오히려 더 견고한 실리를 오랫동안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 혈기의 이토루와 치토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덕망이 높아가고 그에 따라 세력도 커져가는 동명을 볼 때마다 불만과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아버지 한세의 권위에 눌려 편하게 어떤 행동을 하진 못했지만 말이다. 그런 가운데 부여국은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본말 내 옆 무쇠터에서는 철과 철기구들이 점점 더 많이 생산되었다. 그것은 부여국 내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서 풍족하게 쓰여졌다. 철 아이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였다. 기후가 악화되어 흉년이 계속되던 당시 부여평원을 넘보고 침입해오는 이웃 부족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동명은 모든 국민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군사훈련을 시켰다. 궁 옆에 상주하는 전문 군사 외에도 아주 어린아이와 나이 아주 많은 노인을 제외하고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부여인들이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 웬만한 나라의 군사뺨치게 뛰어난 수준으로 말이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기술로 제작된 활과 화살, 창, 칼, 방패가 모든 집의 일상용품처럼 구비되어 있었다. 또한 김본말을 비롯해서 부여평원 일대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좋은 말이 많이 나는 고장이다. 집집마다 말이 있었고 모든 국민들이 말 타는데 능숙했다. 따라서 부여의 국민 군대는 무술 수준뿐 아니라 기동력 수준도 높았다. 지킬 게 많으면 지키려는 의지도 강해지기 마련이다. 북으로 지금의 극동 러시아 아무르강, 남으로 한반도 남해안 해역, 동으로 동해안 해역, 서로 서해를 넘어 황하 하류, 산둥반도, 양쯔강 하류에 이르는 고대 한민족의 터전에서 부여는 가장 넓고 평평한 땅, 지금의 만주평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땅은 또한 대단히 기름지기도 했다. 북으로는 대흥할령산맥과 소흥할령산맥이 지붕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동남쪽으로 백두산계의 삼림이 펼쳐져 있으며 그 사이를 흐르는 숭화강 유역에 형성된 비옥한 충적토였기 때문이다. 여유로운 산림은 풍부한 문화생활을 낳는다. 부여국이 세워지기 전 조선연맹체에 속해 있었을 때부터 이 긴본말 소국 및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은 성품이 밝고 태평하며 노래와 춤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 축복받은 땅에 결정적인 흠이 있었다. 그것은 백두산이 크게 분화할 경우 그것도 여름철이어서 백두산이 있는 동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 분화가 발생했을 경우 부여국 전체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위기가 발생해도 빨리 도피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아니라는 점도 있었다. 부여의 중심 하천인 숭화강은 중류까지는 만주평원을 통과하지만 중간 지점을 넘어서면 거기서 동쪽으로 방향을 꺾으며 아무르강과 합쳐진다. 거기서부터는 탁리국을 비롯해서 한민족이 아닌 북쪽 오랑캐가 꽉 잡고 있는 땅이다. 부여 이전 이 지역을 포괄했던 조선의 중심지가 부여보다 터전이 작지만 요하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백두산에서 멀기도 했고 유아에서 바레만으로 빠져나가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혹은 바레만을 끼고 서쪽으로 돌면서 지금의 중국 대륙 동해안을 따라 이동하기 수월했으니까 말이다. 동명이 본말내 유역으로 들어온 기원전 350년은 백두산에서 분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아주 거대 분화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분화가 들썩거려 일대의 사회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식량 생산을 저하시켰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본말내 사람들도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 줄 알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으며 또 스스로도 방어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는 동명과 안나루 마을 출신들을 새로운 지도자 집단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동명의 리더십 아래서 그리고 실제로는 그 뒤에 숨은 한세의 리더십도 함께해서 부여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방어 체계를 갖추고 화산 문화의 피해를 복구하고 쓸만한 농토를 넓히는 한편 철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나갔다. 사람들은 삶이 좀 더 고단해지긴 했어도 아무런 불만 없이 동명에게 충성하며 살고 있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을 모아 달리는 상황에서 3년 전 한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한세는 본말내 옆 무쇠터에서 만드는 철로는 점점 늘어가는 수요가 감당이 되지 않아 새로운 무쇠터를 만들 만한 곳을 물색하기 위해 진숲 외곽을 돌아보던 중이었다. 백두산 쪽에서 갑작스럽게 진한 유황을 실은 바람이 불어왔고 이에 흥분한 말이 날뛰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바위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혀 허리를 다치게 됐다. 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워낙 중상인데다가 상처가 감염되며 고열로 오래 앓게 되어 결국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동명이 부해를 만난 건 막 한세의 3년상을 끝낸 시점이었다. 그 3년은 동명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아버지처럼 자신을 보살펴주며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던 한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한세의 두 아들, 자신과는 형제 같은 사이였던 이토루와 치토루가 점점 더 동명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제6화 왕을 몰아내려는 계책. 이렇게 깊은 밤에 웬일이냐? 형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응, 이제 자려는 참인데 요즘엔 통 잠이 쉽게 들지 않아서. 저도 그래서 왔습니다. 두 형제는 여종을 불러 술상을 차리게 하고 마주 앉았다. 형님, 그런데 동명 말씀입니다. 동명이라니? 왕패와 말이냐? 배하고 뭐고 그건 다 우리가 만들어준 거고 그냥 마구간식이었잖아요. 저렇게 거들먹거리는 걸 보면 속이 뒤틀립니다. 말을 삼가도록 해라. 아니 형님, 말이야 바른 말이지 말똥이나 치우던 자가 저렇게 된 건 다 누구 덕분입니까? 추상 같은 아버님 뜻인지라 그동안엔 억울해도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린 안나루 소국의 공자들이었는데 그런 자에게 평생 굽신거리고 살아야 한다니 말입니다. 그보다도 한평생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모든 걸 다 바쳐오셨던 아버지가 그 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개 신하로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 자손인 우리는 앞으로 아버지도 안 계시니 더 길을 못 펴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진 않으실 거예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안 그래도 요즘 동서남북으로 외적의 침입이 잦은데 폐하께서 잘 중심을 잡고 계시고 사람들이 잘 따라서 그나마 버텨내고 있는 판국인데 무슨 분란을 일으키려는 게야? 분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닙니다. 왕자리야 그자가 아니라 형님이나 제가 해도 아버지가 다 닦아놓으신 틀이 있어서 나라가 돌아가는 건 문제 없을 겁니다. 저렇게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왕을 어떻게 몰아낸다는 말이냐? 아버지가 다 대책을 마련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 상황을 앞서 보시고 그렇게 준비해두셨던 거예요. 형님, 이건 아버지의 숨은 뜻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치토르는 일어나 문 밖을 살폈다. 돌아온 그는 더 목소리를 낮추어서 형 이토루에게 조곤조곤 뭔가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굳어서 듣고 있던 이토루도 점점 고개를 끄덕이며
치토로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듯 했다. 7년 전 김본마를 중심으로 6개 소국을 합쳐서 부여국으로 첫 출발하던 당시 한세를 중심으로 한 중신들은 동명과 함께 오랫동안 숙고하며 새로운 나라의 기틀이 될 법전을 만들었다. 거기 포함된 조항으로 문구라는 게 있는데 이는 나라의 흉년이 계속되어 살아가기 아주 어려워질 경우 최고 지도자인 왕에게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전에 기록된 문구 집행하는 방식은 이렇다. 나라의 흉년이 계속되어 이대로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여론이 높아질 경우 사람들은 종교계의 최고 지도자인 대극에게 가서 문구를 집행해달라고, 즉 왕이 책임지도록 해달라고 탄원한다. 그러면 대극이 대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구를 집행할지 여부와 집행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지를 결정한다. 왕에게 권고하여 제사를 지내고 근신할 것을 요청하는 경미한 처분에서 외곽의 숲으로 추방하거나 심한 경우엔 왕을 사형시키게까지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주변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를 법전에 명시한 것은 동명이, 실질적으로는 한세가 이끄는 유민 집단이 김본마리 자리 잡을 때 그만큼 세력이 약했기 때문이었다. 김본마리의 최고 정치 지도자였던 족장의 아들들을 다 제거하고 들어서는 철기 제작 집단인 안나루 사람들이 지나친 권력을 행사하여 원주민을 탄압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주민 출신 종교 지도자인 사제 대극에게 부여된 요즘 개념으로 하면 탄핵권인 셈이다. 치토루는 이 문구 제도를 이용해서 동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 원주민 출신 사제인 대극은 이전 족장과 인척 관계라서 이전 족장 첫째 부인인 두 아들에게는 외할아버지뻘이 되는 사람이었다. 치토루는 그동안 대극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오면서 그가 자신의 손자에게 갔어야 할 왕의 자리를 동명이 차지한 데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불만을 부추기면서 포석을 깔아왔던 것이다. 아버지가 계신 동안 동명에 대한 반감을 감히 표출하지 못했던 치토루는 한세의 장례가 끝난 후 더욱 주도면밀하게 모의를 계획해왔다. 3년상이 끝난 지금 슬슬 실행에 옮길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형 이토루를 찾아와서 문구제도가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염두에 두고 동명을 몰아낼 수 있는 장치를 미리 심어놓은 거라고 강변하면서 함께 거사를 도모하도록 꼬드기는 참이었다. 이토루는 생각이 많아졌다. 아무리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리고 젊은 시절을 형제처럼 함께했던 사람이라고는 하나 동명이 생각보다 왕노릇을 너무 잘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그에게만 쏠리게 되고 자신은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되어버린 모양새가 내심 못마땅했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명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도 마음에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렇게 신망을 모으고 있는 왕을 문구라는 지금까지 써먹었던 적도 없는 제도를 이용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형제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그 창 바로 바깥에는 아까부터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그림자가 있었다. 제7화 대사제 무국. 치토루가 이토루 집에 와서 은밀한 모의를 하고 간 후 사흘째 되는 날 궁에서 집무를 하고 있던 동명왕은 예기치 못했던 전가를 받았다. 대사제 무국이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 기인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장소는 궁도 자신의 집도 아닌 제3의 장소로 동명이 정해주면 자신이 찾아오겠다고 했다. 무국은 7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으로 김본말 일대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인품이 신중하고 치밀하며 따뜻해서 김본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5월 단오와 12월 영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치르는 나라의 하늘 제사를 집전할 뿐 아니라 말 이묵 시기와 농사철 아주 바쁜 시기를 제외하면 매달 초하루와 보름, 김본말의 큰 고인돌터에서 열리는 하늘 제사도 주관한다. 그의 집은 항상 열려 있어 뭔가 상담을 원하는 사람,
서로 분쟁이 붙은 사람들, 치유기도를 바라는 아픈 사람들 등 부여국 전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엔 가까운 지역 사람들은 그의 사랑방에 모여들어 시국 돌아가는 얘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의논하곤 했다. 그러면 무국은 다 듣고 나서 그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담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원래 기억력이 비상한 걸로 소문난 사제 집안 출신인 그는 무수히 많은 조상들의 경험 에피소드를 소상하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면 그렇게 조상 대대로 축적되어 온 경험으로 자신의 기억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담긴 부분을 끄집어내어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뭔가 딱 안성맞춤 좋은 얘기가 생각나면 그는 사랑방 한 구석에 놓인 북을 끌어당겨 그걸로 장단을 맞추면서 노랫가락을 붙여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장단에 추임새를 넣고 짧은 가락으로 화답하면서 넓은 사랑방은 금세 신명나는 노래판이 된다. 거의 매일 저녁 이런 판이 벌어지니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모여들어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무국의 노랫가락 섞인 옛 이야기도 들으며 또 흥겨운 노래판에 섞여 피로를 회복하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렇게 김본말일 때 모든 사람들과 긴밀히 접촉하는 삶을 사는 무국을 동명은 그때까지 가깝게 만난 적이 별로 없었다. 26년 전 솔꽃가람을 건너 이곳에 왔을 때는 김본말 원마을관을 떨어져 울타리와 도랑으로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던 정착촌에 살았으며 왕이 된 이후로는 김본말에 살긴 했어도 궁전 안에 살면서 나라를 돌아보거나 백성들을 군사훈련시킬 때만 나왔기 때문이다. 단호와 영고의 제천의례 등 국가적 행사 때는 함께 참가하기도 하지만 둘이 가깝게 얘기를 나눌 자리는 아니었다. 나라 일로 대사제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종종 있었지만 그런 일로 무국을 만나는 일은 한세가 맡아왔다. 잘 알지는 못해도 동명은 무국을 존경하고 신뢰했다. 동명이 왕으로 추대될 때 무국이 표가 나지 않게 많이 도와준 걸로 한세에게 들어왔으며 이후로도 나랏일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무국은 자신이 동명을 비롯한 권력 집단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게 했기 때문에 동명과 한세 외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말이다. 그런 그가 그렇게 급히 만나자고 하니 동명은 의아했다. 무국이 원하는 대로 제3의 장소를 대신 우선의 집으로 해서 채비를 시키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인 이경 밤 9시가 되기 조금 전에 근위대장 우람을 비롯 몇 명의 호위부사만 데리고 우선의 집에 도착했다. 무국 역시 몇 사람의 장정을 대동하고 정시에 도착했고 둘은 인사를 나눈 후 무국이 원하는 대로 단 둘이서만 조용하고 안전한 방에 들어가 좌정했다. 대사제 어르신, 어인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거두절미, 용건만 말씀드립니다. 치토루가 폐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놀라는 왕에게 무국은 조용히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한 반년 전부터 치토루가 자주 찾아왔고 처음에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때문인가 보다 했는데 최근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손자 다섯이 모두 외지로 추방된 자신의 아픈 곳을 상기시켜가며 동명의 험담을 하더니 한 열흘 전부터는 문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먹이며 손자 다섯을 다시 곁에 두고 싶지 않느냐는 말을 자꾸 꺼낸다는 것이었다. 수상한 마음에 겉으로는 맞춰주는 척하면서 귀가 밝고 움직임이 기민하고 조용한 자를 붙여 눈에 띄지 않게 염탐하도록 했는데 며칠 전 이토루와 회동해서 왕을 몰아내려는 계책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동명왕은 충격을 받은 듯 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국은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왕이 입을 열었다. 무국께서는 왜 이 사실을 제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폐하를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리국 출신이시지만 저희와 같은 외모를 갖고 같은 말을 쓰시며 저희들과 뜻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긴 본말뿐 아니라
우리와 혈맹을 같이 한 모든 소국들을 외부 집단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고 부여국을 대국으로 키워가시는 일은 오직 폐하만이 잘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치토르는 원래 성정이 급하고 충동적인 인물이며 요즘은 술에 빠져있기까지 해서 그런 자가 폐하를 대신해서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어찌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일 확실한 것은 치토르와 이토르까지도 먼저 치시는 것이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겠지요. 예, 무국께서는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 사흘 고민 끝에 한 가지 방책이 떠올라 뵙자고 했습니다. 무국은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아주 낮은 소리로 얘기를 시작했다. 제8화 새로운 무쇠터. 동명이 긴 본말 부족장에 이어 부여국의 왕이 되면서 이토르와 치토르, 그 중에서도 특히 치토루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한세의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더 심해져가서 아예 대놓고 왕과 만나는 것을 피했고 심지어는 꼭 와야 할 회의 자리에도 몸이 불편하다면서 오지 않았다. 동명이 신경이 쓰여 치토루를 보러 가면 약을 마시고 잠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았다. 뭔가 자신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겠구나 짐작은 했지만 설마 왕의 자리, 심지어 목숨까지 노리는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둘 다 붙잡아 놓고 문초를 해서 벌을 내려야 마땅하겠지만 한세의 3년상을 막 벗은 지금 그렇게 하는 건 동명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판에 나온 대사제 무국의 제안은 분명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묘법이긴 했다. 하지만 실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다. 큰 무쇠터를 하나 더 지으십시오. 네? 현재 무쇠터는 치토르가 관할하고 있고 무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선 그와 안나루 마을 출신 몇몇만 알고 있을 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무쇠터를 또 만든다는 것인지. 부후에는 철제품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철을 사러 오기도 하고 다른 곳의 철을 팔러 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철을 만들 줄 아는 기술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본말 내 무쇠터는 인근의 나무도 다 소진되어 가고 철 생산량도 떨어져서 점점 더 커져가는 부여국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쇠터 하나를 더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명분이 있는 일이며 근자에 치토루가 칭병하는 일이 잦으니 그의 건강을 염려해서 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찾아 맡기는 것도 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어떻게 제대로 된 기술자를 찾을 것이며 또 찾는다 한들 어떻게 그 큰일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제가 철 만드는 기술을 모르니 말입니다. 대사제께서도 아시다시피 철 만드는 걸 총지휘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큰 권력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명은 치토르도 그래서 제자리까지 넘보는 게 아닙니까? 라는 말까지 덧붙이려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큰 일을 맡기는 것은 군주가 잘 해내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폐하께서 그 일을 꼭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뵙자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본말 내 무쇠터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철을 생산해낼 수 있는 무쇠터를 짓게 되면 그 자체로서 이토루 치토루를 비롯해서 모든 안나루 출신자들에 대한 견제가 됩니다. 동시에
부여국 번영의 기틀을 더 넓히는 일도 되지요. 저는 이 일이 폐하의 왕권을 더욱 공고하게 해줄 뿐 아니라 부여국을 대국으로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하늘에 기도를 올려 천신의 계시 가운데서 본 것입니다. 남쪽으로부터 좋은 기운이 올라오고 있으니 철을 만들 줄 아는 자로서 남쪽에서 온 자를 만나시거든 반드시 붙드십시오.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동명에게 무국은 남쪽에서 온 자에 대한 부분을 몇 번 더 강조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으로 향하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동명에게 한마디 더 말했다. 혹시 무쇠터를 새로 만드는 일을 맡길 만한 좋은 사람을 찾으시게 되면 소인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무국과 헤어지고 나서 며칠 동안 동명의 머릿속엔 그의 제안이 뱅뱅 맴돌았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치토로의 위협도 위협이고 새로운 무쇠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세도 새로운 무쇠터를 개척하려다가 변고가 생겼던 것이다. 결국 동명은 철 제품을 사고 파는 상인들을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부후에서 가장 큰 철기상을 알아보니 모든 사람들이 부예의 상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람과 함께 상인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갔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부예는 단번에 동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총기 있고 유쾌하면서도 진중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그 나이에 놀라울 정도로 철 만드는 일에 대해 꿰고 있었다. 비록 아직 큰 일을 맡길 만한 경륜이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곁에 삼촌이 있으니 안정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부예도 그 삼촌 호예도 이 지역 출신이 아니어서 그 막중한 일을 함께 해나갈 사람들을 잘 통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다시 고민에 빠진 동명의 마음 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대사제 무국이 예언처럼 말했던 대로 부예와 호예는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다. 부후에서 사천리 떨어진 먼 남쪽의 소국 이진가야 출신이다. 무국은 또한 사람을 찾게 되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더 해줄 말이 있다고 했다. 이 시점에서 무국과 다시 회동을 하게 되면 뭔가 방법이 찾아질지 모른다. 마음이 환해진 동명은 대신 우선을 불러 무국과의 은밀한 회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제9화 이진마을 동네형. 부예는 이진마을에서 남서쪽 바다를 굽어보는 산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수평선 위쪽으로 뭔가 검은 그림자 같은 물체가 나타나 점점 더 가까이 왔다. 그건 아주 위세당당하고 건강해 보이는 큰 독수리였다. 다음 순간 그는 독수리 등에 타고 있었다. 독수리는 빠르게 하늘을 날았고 부예는 밑으로 스쳐가는 산과 강, 바다 그리고 드문드문 마을들을 볼 수 있었다. 어느새 구름 속으로 들어가 잠시 후 독수리는 부여국 부후 현재 부예의 사업장 마당에 앉았다. 부예가 내릴까 말까 하고 있을 때 독수리는 다시 날아올랐다. 이번에는 부후 동남쪽의 진숲으로 들어갔다. 진숲을 누비며 나는 동안 부예는 그 숲길을 찬찬히 볼 수 있었다. 숲길 위를 날아 어느 곳으로 가니 희끄무레하게 녹회색 돌들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커다란 석회동굴 입구가 보였다. 또 한 번 내릴까 말까 망설이는데 독수리는 다시 날아올랐다. 바로 동남쪽 흰머리 한매로 날아가서 희뿌연 화산석이 덮인 흰머리 한매 꼭대기를 날아서 지나갔다. 거기서부터는 강줄기 위를 날아서 한참을 가다가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이르자 다시 독수리는 땅으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부예가
독수리 등에서 내려왔고 독수리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다음 순간 부에는 자신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손뼉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고향 이집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엄마 선선과 비슷한 용모인, 그런데 부에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이가 든 모습인 여성이 얼핏 보이는 것 같았다. 부에는 소리쳤다. 엄마! 자신이 지르는 고함소리에 놀라 부에는 잠에서 깼다. 그 모든 게 꿈이었다.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부에의 머릿속에 너무도 선명하게 그 꿈이 계속 반복 재생됐다. 자리에 누운 채 그러고 있다가 날이 밝아 일과를 시작할 채비를 한 후 밥을 먹고 사업장으로 나갔다. 다른 날과 별로 다를 게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다만 그날 오후에는 이진가야가 있는 땅끝 쪽에서 철 제품을 싣고 오는 상인단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꿨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일을 보았다. 신시 오후 4시가 되자 땅끝에서 오는 상인단이 도착했다. 늘 오던 사람들 중에 새로운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부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성인이 된 듯 따은 머리를 위로 올려 가죽끈으로 묶었지만 그건 분명히 부에가 기억하는 동네형 기수의 얼굴이었다. 부에보다 4살 위인 기수는 부에의 집 바로 옆집에 살았고 부에를 특히 귀여워해서 항상 어울려 동네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았던 단짝형이었다. 눈물이 왈칵 솟구치며 당장이라도 형! 하며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음 순간 주변 상황을 의식한 부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 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을 시켜 땅끝 상인단 중에 기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으면 조용히 내실로 안내하도록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수가 어리둥절, 약간 굳은 표정으로 내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부예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둘은 말없이 잠깐 쳐다보다 다음 순간 와라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좀 진정이 되자 부예는 차를 내어오게 해서 기수 형과 마주 앉았다. 이게 얼마 만이냐? 11년이 넘었죠, 형님. 네가 갑자기 사라진 후 너희 집 사람들은 아무리 물어봐도 입 다물고 말을 해주지 않아 별별 소문이 다 떠돌았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 되어서 만나니 고마울 따름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보다 형님, 여긴 얼마나 묵으실 예정이십니까? 뵌 김에 시간 길게 잡고 이런저런 말씀 듣고 싶은데 같이 오신 분들이 눈치채지 않게 하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래, 그럼 내가 일단 나가서 저들과 함께 일을 보고 오늘 밤은 모두 술을 마시러 나갈 테니 함께 나갔다가 살짝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날 밤 이경이 지나서야 기수는 부예의 집으로 왔다. 출장 갔다가 늦게 돌아온 삼촌 호예도 함께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회포를 제대로 풀기 전에 이 집 마을 소식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대체로 슬픈 소식이었다. 여동생 부이의 죽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부이가 그 소식에 정신을 잃을 듯이 우는 바람에 한 다경 10분 이상 이야기가 끊기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 가슴 아픈 소식은 아버지 진예가 달포전에 허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다는 얘기였다. 농사지을 손도 모자라 어머니 선선이 삭바느질, 인근 마을 대소사 음식 조리 등을 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 밖에도 다른 형제들과 친척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통탄할 만한 것이었다. 칠정과 그 측근들의 행태, 철 만들기에 대한 금인들의 집착, 그에 따라 파괴되어가는 이진 마을, 하늘무리 큰매, 흰거림매와 그 주변의 환경들, 혹사당하면서도 농사지은 것은 오히려 빼앗기는 마을의 상황. 기수와의 대화, 아니 부예의 질문에 기수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다. 거의 날이 희끄무레 밝아올 무렵이 되어서야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셋은 각자의 잠자리에 들었다.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기수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부예는 삼촌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에서 좀 더 쉬기로 했다. 전날 밤 꿈이 자꾸 생각났다.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다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을까?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분명히 이진 마을이 있는 남쪽 풍광은 아니었다. 거기가 어딜까? 부예는 일단 진수프로 가보기로 했다. 부후에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부후 시가를 벗어나 가본 적이 없었다. 늘 집과 사업장을 오가다가 멀리 사업여행 갈 일이 있으면 길을 잘 아는 자와 동반해서 가는 삶에 충실해왔다. 그는 진숲 쪽 길을 잘 아는 원주민 출신 직원 하나와 함께 말을 타고 한시진 2시간 이상 달려 진숲 입구에 도착했다. 거기서 부예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젯밤 꿈에서 본 그 풍광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그는 앞장서서 말을 달려 숲길을 따라 들어갔다. 꿈에서 본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한시경 30분가량 더 달리니 뿌연 녹회색 잿돌 바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역시 꿈에서 본 그 잿돌 동굴이 나타났다. 동굴 안은 넓고 쾌적하고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고 물이 고여있는 큰 웅덩이도 있었다. 바로 옆으로는 제법 수량이 풍부한 강과 그 강가에 평평한 땅도 있었다. 한동안 일대를 둘러보던 부예는 이곳이 제철장을 세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다. 꿈이 나를 이리로 인도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어리고 부후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다. 제철장을 만든다는 큰 일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예의 머릿속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오직 꿈에서 본 마을 사람들의 환한 모습과 얼핏 보이던 엄마 선선의 모습만 가득 차게 반복 재생됐다. 제10화 무쇠털을 만드는 놀라운 조건. 부예가 사업장으로 돌아오자 호예 삼촌이 달려나와 맞았다. 어서 와라. 늦게 돌아오면 어쩌나 걱정했다. 네? 여느 때와 다른 삼촌의 태도에 부예가 의아해하자 삼촌은 부예를 끌고 바로 조용한 내실로 갔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좀 전에 궁에서 사신이 다녀갔는데 가능하면 오늘 밤 이경쯤 부예의 집, 그러니까 부예의 양아버지 한소의 집에 임금님이 몸소 거동하시겠다는 전갈이었다고 말했다. 부예의 양부 한소, 삼촌 호예, 그리고 부예, 이렇게 세 사람을 함께 보고 하실 말씀이 있는데 되도록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였다는 것이다. 삼촌의 말을 듣는 순간 부예는 또다시 그저께 밤의 그 독수리 꿈이 떠올랐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긴 할 모양이었다. 그게 고향 마을 잊은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후 밤이 될 때까지 부예는 자꾸 들뜨는 마음을 억누르려고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며 시간 가기를 기다렸다. 이경이 되기 훨씬 전부터 한소, 호예, 부예는 그 큰 집에서도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 가장 안전하고 정갈한 방으로 임금님을 맞을 채비를 끝냈다. 동명왕은 이경 정각에 10명 남짓한 정예 수호무사와 함께 도착했다. 모두 좌정하자 왕이 입을 열었다. 갑자기 여기까지 온 이유는 중요한 일을 의논할 게 있어서였다고 말을 꺼낸 왕은 바로 부예에게 새로운 무쇠털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한소와 호예가 너무 놀라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예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예, 소신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더 크게 놀라는 한소와 호예의 반응을 아는지 모르는지 왕과 부예는 대화를 이어갔다. 만일 새로운 무쇠터를 짓는다면 지금의 본말내 옆 무쇠터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겠느냐? 예, 몇 곱절 더 큰 규모도 가능할 듯하옵니다. 위치도 가늠하고 있느냐? 예, 진수반에 좋은 터가 있어옵니다.
잿돌이 많은 곳으로 큰 동굴도 있고 인근에는 넓고 깊은 내가 흘러서 솔꽃가람으로 연결되므로 부후와의 연결도 좋은 곳입니다. 동명왕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곧 약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숲속에 본말 내 무쇠터보다 몇 곱절 큰 규모로 큰 무쇠터를 짓는다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기까지는 수삼년 족히 걸리겠구나. 예,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만드는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 말씀입니다.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왕은 다음 말을 쉽사리 꺼내지 못하고 뜸을 들이다가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무쇠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은 다 왕실에서 해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쇠터를 짓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총지휘하는 것은 내가 지명하는 두 사람에게 맡기도록 한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야 많은 사람들이 잘 움직일 것이다. 대신 그들에게는 모든 일을 너의 말을 듣고 진행하도록 잘 이야기해두겠다. 예, 두 분을 모시고 잘 해보겠습니다. 부에는 선선히 대답했지만 왕의 표정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데가 있어 보였다. 다시 잠시 뜸을 들이던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무쇠터를 지어주고 나서 너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 무쇠터뿐 아니라 이곳 부후도 떠나는 것이 좋다. 이번에는 한소, 호예는 말할 것도 없고 부예까지 모두 놀란 표정이 되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왕이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대신 네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다. 무쇠터가 지어지는 수년 동안 너는 또 한편으로는 너의 시간을 내어서 새로운 곳을 물색하고 떠날 준비를 해도 좋다. 거기 드는 비용은 내가 충분히 대줄 것이다. 그 말을 듣자 부에는 그저께 밤 꿈이 다시 생각났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혹시 어목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고향 사람들을 모두 그곳으로 데려가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긴가? 왕, 한소, 호예, 부예 모두 말이 없었다. 머릿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터였다. 이윽고 한소가 입을 열었다. 불초 자식을 귀하게 봐주시어 이런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시는 데 대한 감사를 표한 후 가벼운 일이 아니니 부예와 좀 더 상의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왕도 그에 동의하고 궁으로 돌아갔다. 한소는 호예와 부예에게 밤이 깊었으니 일단 자고 난 후 내일 다시 의논하자고 말하고는 자신의 침소로 들어갔다. 부예와 호예 삼촌은 한 방을 쓴다. 각자의 잠자리에 들었으나 충격적인 왕의 제안을 듣고 난 후 잠이 쉽게 올 리가 없었다. 호예는 부예에게 진숲에 그런 무쇠터 최적지가 있는 줄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부예는 그저께 밤 꿈 얘기를 고스란히 들려주었다. 덧붙여 어제 오후 진숲으로 가서 무쇠터를 크게 지을 수 있는 좋은 장소를 확인한 얘기도 해주었다. 부의 이야기를 듣는 삼촌 호예의 눈은 점점 더 빛났다.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하던 호예는 아주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도 꿈을 꾼 게 있다. 어젯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손가락으로 너를 가리키시더라. 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루 종일 신경 썼다. 만일 내 짐작대로라면, 그리고 너도 아마 그런 생각이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일단 자자. 자고 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니까. 네, 삼촌. 안녕히 주무세요.